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파라메트릭 디자인과 미적분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공유하면 미적분을 바퀴로 비유를 해보죠. 그러면 그 바퀴가 비행기에도 쓰일 수 있고 자동차 혹은 손수레의 바퀴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파라메트릭은 그 바퀴를 조종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가령 손수레로 이제 좌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동차의 핸들을 돌려가지고서 이제 바퀴를 조정한다던가, 라는 방법론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념이 사실 좀 다른데, 미적분의 경우는 이제 수의 성질을 이용한 어떤 알고리즘일 수 있다고 한다면, 파라메트릭은 그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적분이든 미분이든 어떤 수체계를 활용해가지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미적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수학 공식으로 수체계를 기술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수체계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컴퓨터는 그냥 계산기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공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 알고리즘을 구현해가지고 그 기술된 그 수체계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라메트릭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수학으로 볼수 있는데, 그 대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 그 위키백과에 따르면 수를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알수 없는 미지의 수라든지 혹은 변경 가능한 변수들에게 문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숫자를 다이나믹하게 바꿈으로써 이제 결과물들을 도출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한다면, 너와 나의 계좌를 변수로 입력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각각의 이자를 계산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100명이 있을 경우에 100개의 다른 계좌들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100번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기술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존재하겠지만, 어떤 계좌번호를 변수로 입력해서 그 대수학의 어떤 문자로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그 계좌번호의 변수들을 대입해가면서 뭐 100명의 사람을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의 답을 위해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디자인할 때 미분이든 적분이든 중요한 알고리즘 혹은 이제 파라메터가 있다고 관절을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값이 디자인에 어떤 결과 영향을 준다고 가령 고려를 해보죠. 결과값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 속도와 시간, 거리 등등을 계산해서 이제 미적분의 결과값을 갖고, 그 값이 비행기 활주로의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번 간주를 해보죠. 바람이 뭐 특정 방향으로 더 세게 불 때도 있고, 특정 고도에서 공기의 저항값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혹은 뭐 비랑 뭐 눈이 활주로에 덮여 있을 때도 마찰 계수가 좀 달라질 것이고, 혹은 경비행기가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승객을 500명 이상 태운 뭐 여객기가 착륙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겠죠. 비행기의 제동 거리를 고려한 활주로의 길이는 얼마나 더 길어져야 되냐, 짧아져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한 룰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비행기가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착륙을 할때뭐 충돌하지 않고, 뭐 착륙 후 각자의 차고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교통정리를 뭐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는 어떤 타입의 비행기들이 어떤 활주로로 유도해야 되는지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거에 따른 다양한 솔루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미적분의 특성상 토목이나 건축 구조에 대한 디자인 파라메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동이나 도시의 교통 흐름을 파라미터로 한 디자인도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컴퓨터는 이제 계산기고, 디자인 알고리즘, 즉 미적분인 거죠. 여기서는 디자인 알고리즘의 계산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특정 파라미터, 변수, 파라메트릭이죠. 이 변수로 정해서 그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파라메터는 파라메터고 미적분이라는 어떤 수학 공식이 있으면 이 수학 공식을 파라메트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적분이라는 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디자인에 구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